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김선아 국립 광주과학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국립 광주과학관이 개관 5년 만에 누적 관람객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네.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 지역민들의 염원으로 2013년 10월에 개관한 국립 광주과학관은 지난 10월 16일 날 300만 명이라고 하는 관람객, 누적 관람객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적인 질적인 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은 지역민의 관심과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프라, 즉 국내 최초로 그 개관을 한 360도 특수영상관인 스페이스 360과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코딩 교육과 같은 수준 높은 교육과정, 그리고 상설전시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전시,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해양특별전이랄지 지금 네. 열리고 있는 발견의 시작과 같은 그러한 특별전을 많이 운영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동안 이 다양한 과학 콘텐츠를 소개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금년과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부터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코딩 교육이 의무 교육으로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육 과정 중에 ICT 랩에서 하고 있는 교육들은 코딩 교육으로 모두 바꿨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해양 특별전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네. 바닷가에 직접 갈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해양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해양 자원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해양 특별전을 마련을 했고요. 지금 곧 이번 주말부터는 매스 아트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지난해부터 이 과학관에서는 교육 숙박동 건립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공간이 향후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작년부터 건립 중에 있는 교육 숙박동은 금년 12월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내년 상반기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강당, 강의실, 실험실 등을 완비하고 동시에 12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숙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이 시설을 가지고 특히 우리 지역이 그 도서벽지가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멀리에서 올 수 있는 학생들이 한자리에서 숙박하면서 실험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1m 20짜리 그 가장 최대의 그 망원경을 지금 장착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천문 숙박 캠프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네. 내년에는 또 이 어린이 미래과학기술 창의체험관을 신축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이 지역, 호남 지역에 유치원부터 고등학생들까지 학생 수를 대략 계산을 해보면 한 69만 명 정도 됩니다. 네. 특히 유아 초등학교 학생이 한 35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미래에 어떻게 대응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뚜렷한 목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 광주 지역의 특화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랄지 에너지 산업이랄지 아니면 뭐 AI, 헬스케어 이런 등등의 산업을 직접 접하고 네.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미래의 본인들의 직업, 본인들이 미래에 어떤 세상을 살게 될 것인지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창의 체험관을 지금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150억 원 규모로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국립광주과학관 그리고 광주를 대표하는 세 개 기관이 모여서 과학기술 개발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 향후에 어떤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원, 광주과학기술원, 그리고 네. 국립광주과학관 4개 기관이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 4개 기관이 각각 그 고유 독특한 역량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홍보관에 들어갈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함께 구성하고 네.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 그리고 한국의 과학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이런 일들을 네 개 기관이 협력해서 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내일부터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이 가을과학축제 메스 아트 페스티벌이 펼쳐지는데요. 이 어떤 행사인가요? 네. 메스 아트 페스티벌은 수학하면 학생들이 종이에 문제만 푸는 그런 학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수학은 음악하고도 미술하고도 건축하고도 이런 예술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 더 수학을 친근하게 느끼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크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하나는 그렇게 그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한 수학 클리닉을 운영을 할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번에 수학 공모전을 해서 그 메스 아트 작품들을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 메스 아트 작품을 전시를 하고요. 네. 또 하나 아르키메데스 돔이라고 하는 직경 8m, 높이 5m 되는 그러한 그 대형 돔을 구성을 해서 그 안에 작품들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주로 이제 학생들이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져보면서 느끼는 그런 수학, 그래서 수학 체험 코너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네, 메스 아트라고 하면은 어떤 뭐 작품인 건가요? 네, 작품도 있고요. 그 수학적인 이론을 작품으로 표현을 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네. 거를 느끼는, 그래서 예술과 수학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작품들과 본인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그런 코너를 꾸미게 됐습니다. 아, 네. 네. 저도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싶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연말에도 수학을 주제로 한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건가요? 이 특별전은 지금 전국에 5개 과학관이 있는데 그중에 부산, 대구, 광주가 3개 법인 국립과학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법인 국립과학관들이 모여서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동화책이 네. 있죠. 네.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저자는 루이스 캐럴이라고 해가지고 수학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모티브를 따가지고 저희가 수학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3개 법인 국립과학관이 준비한 그러한 특별전인데요. 부산은 기초과학, 특히 기초수학, 그다음에 대구는 산업수학, 광주는 금방 아까 우리 메스 아트 페스티벌도 말씀드렸는데 메스와 아트, 그래서 수학과 예술을 주제로 한 그런 세계관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향후 5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금년 말에 교육숙박동을 완공을 하고요. 내년 예산으로 저희가 이동과학 차량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동과학 차량을 가지고서 찾아오는 것만이 아닌 찾아가는 그러한 과학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요. 특히 우리 국립광주과학관의 미션이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평생 동안 과학 문화를 향유하게 하자 하는 네.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 우리는 많은 분들이 국립광주과학관을 방문하시고 과학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급 컨텐츠, 교육 컨텐츠는 물론이고 네. 과학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아 국립광주과학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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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